포르투갈 전체 내에서 에그 타르트가 3대 맛집이 있답니다. 저 부산에 3대 국밥집이 있듯이 포르투갈 3대 에그 타르트 집. 여기서 디저트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 식당에서 주시는 디저트를 제가 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긴가? 와. 와, 맛있겠다. 대박. 오더 총 10. 자, 오리가도. 자, 10개 샀습니다, 여러분. 야. 자, 먹어보도록. 아, 이거 어디 가서 먹지? 좀 약간 경치 좋은 곳에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경치가 이런 데서 먹어. 자, 에그 타르트를 먹어볼게요. 3대 맛집. 와. 생긴 거. 보이십니까? 별빛이 내린다. 오, 달려가서 따먹어. 이야. 입에서 바로 녹습니다. 오. 다 드시겠습니다. 데뷔트 거기. 노땡. 아. Those are not the originals. No original. The originals are at Blind. At Blind. Yeah. So I think very delicious. You buy it there. There. Yeah. In Blind, there are some similar, but the originals are in Blind. Ah, thank you. Obrigado. Hmm. 그래도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Maybe you have sugar. Sugar. A sugar one, no? 아, sugar 있어요. I prefer without. But our Portuguese people that put that and that. Yeah. You which one? Choice. Choice? That one. That. Yeah. Thank you. 알겠습니다. 계피 가루를 또 이렇게 뿌려 가지고. Enough.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맛있다. 야, 오, 따봉, 따봉, 따봉. 와, 땡큐. 나이스 미츄. 감사합니다, 선생님. 땡큐. 어제 그 에그타르트 3대 맛집 기억나시죠? 제가 그 집에서 밥을, 아, 그 에그타르트 사서 먹고 있는데 옆에 현지 분이 아, 요 집도 맛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리스본에서,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1번 집은 그 수도원 옆에 있는 에그타르트 집이다. 1837년에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 옆에 일단 이 나무부터가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와, 이 소나무를 이렇게 막 손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직 포르투갈 대통령궁이야. 위병들이다. 와, 느낌 있다. 와, 부동의 자세. 도착했습니다. 아, 사람이 정말 많아. 들어오는데도 여기 들어오는 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위로 갔지 않습니까? 1837년에 시작했으니까 와, 이게 역사와 전통이 200년 정도, 와, 어마어마한 거. 싱코, 베트리스 데 벨렘, 앤, 파이브, 아, 싱코, 카푸치노 앳 초콜렛. 제가 또 아는 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에그 타르트의 기원이 옆에 제르니무스 수도원 있지 않습니까? 수녀분들이 이렇게 강목 같은데 천에 풀을 먹일 때 흰자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풀을 먹이셨대요. 그러고 노른자가 다 남지 않습니까? 그 노른자를 가지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매번 노른자만 남으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머스터드 소스 이렇게 크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디저트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에그 타르트.
예, 그 레시피를 여기 주인장이 받아온 거죠. 그렇지. 와. 드디어 원조집 에그타르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느 가다 뭐 원조는 그 맛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기대가 되네. 어제랑 뭐 빛깔 자체는 별로, 뭐 색깔 자체는 별로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먹어볼게요. 와. 이 집이 더 맛있어. 어제 가게랑 가장 큰 차이가 식감이 얘가 더 바삭바삭합니다. 어제는 약간 눅진한 느낌이 있었으면 오늘은 진짜 바삭하게, 와, 이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와, 근데 입안에 들어가면 녹아요. 이 머스타드 맛이 어떻게, 와, 와, 아, 역시 원조집은 다른 것 같습니다.